대표님 다른 친구들한테 성추행 많이 하셨습니까? 성추행이요? 네. 성추행이란 뭐 어떤지? 가슴을 만지거나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거나.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죠. 네, 해주세요. 성추행은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성적인 거에서 막 이렇게 했다면 제가 뭐 하겠지만 그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대표님! 대표님!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 똑같이 한다 하지 마라. 그냥 툭 이렇게 치는 것들은 있긴 있었죠. 어떻게 툭 치셨다는 거죠? 걔네가 먼저 이렇게 쳐요. 그러면 야! 야! 이렇게 치죠. 그 가슴 쪽에 이렇게 딱 걔네가 막 만지고 막 그러니까. 근데 이 친구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영상들 그리고 음성 파일들,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고 너 이런 아니, 거였어? 빼라고 하라고. 나 지금 성적 수치감 느꼈어 얘. 저도요. 왜? 네가 안 따게 됐잖아. 나는 꿈보다 성보다 자위할 때 야구 방망이 넣어봤다.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럼 어떻게 된다? 그걸 어떻게 넣어? 아니야, 저렇게 때문에 몰라. 참았어, 이 새끼 참았어. 야, 나 대단하다. 야, 그러면 야구방망이 넣으면 더 큰 거는 뭐야? 뭐, 위트? 근데 뭐 걔네들을 그런 위트를 던질 때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걔네들끼리 막 어떤 그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즐겨 했거든요, 걔네들이.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말렸죠. 말리셨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걸 안 말리고. 그거 안 말리고 지금 제가 같이 막 응답해서 주고. 너 이상현아, 너는 아버지 형한테 막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 젖을 다 보여. 아니 내가 웃겨. 그 친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것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친구는 제가 기억이 나요. 한두 명이 아니던데요? 한두 명이 아니라고? 네. 몇 명인가요? 많습니다. 10명인가요? 10명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. 지금에 와서 걔네가 이걸 문제지 삼는다? 라고 하면 아, 참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. 속상하다? 네.